제대로 웃겨드립니다. 더블 라이프 코믹 버스터 원더우먼 키워드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게 시부모든 시아버지 오라이 아니야? 왜? 인형 같은 사람. 안녕하세요. 원더우먼에서 조연주, 강민아로 인사드리게 된 이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더우먼에서 한승욱으로 돌아온 이상윤입니다. 시무리 훨씬 잘생기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10m 예쁘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원더우먼. 사이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 거. 어? 뭐라고? 띄울기에 따라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드라마가 될 수도 있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근데 보통 사람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선배님 많이 배웁니다, 제가. 아, 예. 네. 뭐라고 하셨죠? 네. 뭐라고 하죠? 사이다. 정말 답답한 이 일상 그냥 빵! 해드려줄 수 있는 편하죠. 오랜만에 저도 연기하면서 정말 핵사이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연기를 하면서도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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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당당하다. 모든 부분에서. 예. 당당하지 않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는데 누구를 만나서도 그게 시부모든 시아버지 상사든 상사든 그 당당함에 실제로 연기하는 입장에서는 이래도 되나 싶은데 가만 보면은 틀린 말하는 건 없어. 맞아. 연기하면서도 대리만족을 할 때가 많아요. 또라이 아니야? 야! 내가 누구니? 내가 누구야? 모르겠다. 우와. 저는 모르겠어요, 강민아.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어요.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이 말이 딱 맞아.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어. 연기하는 나조차도 몰라. 너무 미스테리해. 그냥 우아함 속에 너무나 비밀스러운 속내를 모르겠는데 공허함. 맞아. Emptiness.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선이든 악이든 어떤 것도 읽혀지지 않는 텅 빈 느낌? 불협자. 따뜻함. 동욱의 그 따뜻함이 마음에 들어요. 미나도 따뜻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연주도 부모의 사랑이 약간 부재되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따뜻함에 대한 갈구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본질적으로 따뜻한 승욱을 만났을 때마다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인 것 같아요. 당당하다. 조연주랑 똑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인 씨도 당당해요. 조연주랑 강민아랑 둘 중에 이한이가 누구랑 더 비슷하다? 조연주. 아닌데요, 선배님? 원더우먼. 진지함. 나 진지하구나. 지금도 봐. 아, 내가 진지하구나. 진지하시고, 아, 왜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지 알겠다. 잘하시잖아요. 저요? 아유, 선배님 잘한 거에 제가 어디 되겠어요? 고급 영어를 들으셨더라고요. 고급 영어는, 이렇게 말하자면. 아니요, 저는 그냥 일반 영어 들었습니다. 왜? 이거 지금 이게 오해 소지가 있는데 이게 잘 부연 설명을 하자면 와, 네. 이게 약간 그 소품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걸 갖고 장난을 치시는데 그것도 진지해. 원더우먼 궁금하다. 1인 2역. 저는 사실은 1인 2역이라고 얘기한 거는 기억 상실이 이 저의 강민아와 조연주의 어떤 접점으로 매듭 짓게 하는 그 부분이라서 1인 2역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 작품에서 소재로 많이 쓰이는 건데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나는 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해. 내가 살아온 게 정말 기억이 안 나나? 그 연주의 대사 중에서도 그런 게 있거든요.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자기가 살아온 기억 중에서 하나씩 꺼내보면서 위로도 받고 뭐 힘도 먹고 이런 건데 나는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대사가 절절하게 사실은 와닿더라고요. 분명 과거랑 현재랑 또 이렇게 숨겨진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있어요. 첫사랑이면서도 사고를 인해서 기억을 잃어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렇게 되는 운명이었다. 그때도 어차피 만날 운명이었고 그치, 다시 만나고 운명 같은 사이였겠구나라는 생각이 운명 같은 사람. 죄송합니다. 당신 정체가 뭐야? 진짜 미나 어딨어? 어마어마하죠. 저희가 만난 그 말하면 안 돼? 중요한 씨를 찍었어요. 중요한 씨. 네. 어마어마합니다. 원더우먼. 드라마.
저 한조그룹이 치부가 되게 많은 곳이거든요. 왜냐면 과거에 이제 승욱과 연결되어 있는 어떤 한조그룹의 이렇게 비밀스런 그 치부들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어서 이 그룹이 예. 참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그룹은 드라마 속에서만 있어야지 현실에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네, 한조그룹의 그게 어마어마해요. 까면 깔수록 진짜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네, 깜짝 놀라죠. 사실 원더우먼은 수사하는 그런 느낌들도 있으면서 그 안에 코믹도 있고 액션도 있고 로맨스도 있고 종합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인 것 같아요. 함께 보면서 좀 아 사이다다 아 되게 통쾌하다 유쾌한데? 저뿐만이 아니라 어떤 모든 캐릭터들이 다 굉장히 살아있고 재밌는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보시면 되게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사의 말 맛이 살아있더라고요. 대본을 볼 때 참 맛있게 쓴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하늬 씨의 연기가 우리 드라마의 제일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배님. 아유, 지금도 뭐 너무 열심히 하고 내려가지고. 네, 원더우먼 키워드로 미리 살짝 만나봤는데요. 진짜 재밌는 드라마에서 제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본방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더우먼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외국 살다 온 애들이 다 있어서 서울 안 나갔어요. 못 따라가겠어요. 일단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고구마만 들었냐 안 들었냐만 중요하지. 아, 넘어간다고 이렇게? 그냥? 나는 변명할 기회 안 주고? 아유, 에어컨 좀 세게 틀어주시면 안 돼요? 원더우먼의 비하인드 영상은 스브스 캐치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브스 캐치!